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. 가장 심하게 해본 게 이제 부산행 같은 경우 노숙자 역할이다 보니까 한번 진짜 경험을 해봐야겠다. 서울역에 예, 아까 그 부산행에 나왔던 그 의상을 의상팀한테 빌려가지고 그대로 입고 이제 서울역에 이제 가서 노숙을 했죠.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와 이게 너무 두렵더라고요. 내가 스스로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몇 시간 동안 막 정정근근 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이제 야근야근 그 노른자로 딱 들어갔는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웃으면 안 되는데 이곳은 기방이 아니에요. 이 자식 이거 여기 왜 왔어 엄마? 일단 엄마가 기다려서 여인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장사를 해보자는 것이요. 가로로 읽어. 드디어 내가 내 천직을 찾았구나. 내가 기생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. 당장 허누라고 불러오너라. 봐봐. 꾸며 보았다. 몇 살이야? 25. 누누라고 불러. 아, 25이요? 네. 전혀 이질감이 없죠. 찰떡 같죠? 아니, 근데. 많이 뻔뻔해지셨어요. 평균 수명이 네. 한 40세 이 정도래요. 아, 그 25이면? 네, 저 정도. 중년, 중장년 정도. 저 정도 그런 거죠. 저때 당시에서 랩을 보여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. 유학의 설득을 하시네요, 지금. 랩이라기보다는 감독님이 대사를 쓰셨어요. 대사가 무슨 한 페이지인 거예요. 네. 그리고 제가 묘안을. 짠 게 아 여기다 음을 넣어야겠다. 가물병전 무기경신님께 저쪽이며 진사오의 신유술에 뭐 이런 거 각설을 타령하던 그렇죠. 예. 너무 많이 기대했네.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액션을 안 해봤더라고요. 진짜 멋있는 액션 있잖아요. 네. 액션 같은 액션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 진짜 평소에 막 운동도 많이 하시고? 네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 어떤 운동? 뭐 킥복싱. 아 진짜요? 네네네. 자 오늘 인생극장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떠셨어요? 사실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것도 뭐 사실은 대단한 일이고 계속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더 힘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우리 섹션 TV 뭐 자주 보는데요.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예,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온 가족과 함께 극장으로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기방도력 기대하겠습니다.